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은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아마도 국회가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을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판에 변호사 소개 관련 자기 후배 검사의 형이 뇌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위증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총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 소개 관련 위증이 마치 청문회 전부인 것처럼 검찰총장 후보로서의 적격 여부 또 검찰총장 임명이 타당한지 여부가 이 위증 하나에 좌우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물론 위증은 나쁘고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또 아울러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그 위증의 본체 어떤 내용 때문에 결국 위증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그 본체는 어쨌든 변호사 소개 관련이지 않습니까? 이 고위공직자들이 특히 이제 법조계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가끔 이렇게 범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주위에서 뭐 이렇게 그 자기나 또는 주변 사람들의 그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해서 좀 담당 검사에게 담당 재판부에 뭐 부탁을 해달라, 뭐좀 전화를 한번 걸어달라는 이러한 부탁 전화 수시로 옵니다.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그럴 때에 참 그나마 그런 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의 그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처신이 참 어렵다 보면 이거 뭐 전화라도 걸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또 그대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런 경우에 대개 빠져나가는 방법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그 상대방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변호사라도 소개해 주시오. 이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변호사를 소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나 또 가끔은 뭐 약간 또 소개로 비칠 수 있는 그런 제스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윤 후보자를 지금 두둔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편으로 염두에 두고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으로서 적임자냐, 이 임명이 과연 적정하냐는 오히려 이런 위증보다 더큰 그야말로 중요한 그 관건적 행태가 있었다고 봅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검사장으로서 적폐 수사를 이렇게 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말 엄청난 잘못들이 적어도 관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느껴야 될 엄청난 과오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몇 가지로 예를 들면 저 이렇게 뭉쳐서 이 표현을 하자면 뭐 하명수사 대통령의 그 한마디 하명수사에서 뭐 이렇게 과거에 이미 다 끝난 어떤 그런 일사부재리에 반하여 과거에 끝난 사건을 뒤집어 수사한 예라든지 또는 그야말로 국가의 각 부처에 무슨 뭐 기밀 서버를 다 들여다보고 도대체 자격과 이 요건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소위 과거 적폐청산위원회라 해서 이렇게 과거 일을 들춰서 수사를 하게 한 그런 하명수사. 그러다 보니까 과잉수사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는 이른 아침에 집에 가서 공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집에 몇년 전에 서류가 있을지 말지도 의문스러운 그런 사건에서조차도 이렇게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병행하고
그야말로 남용하는 그런 과잉수사, 또 과잉수사의 한 유형입니다만은 별건수사, 또 비사실 공표, 이러한 과잉수사, 별건수사로 인해서 변창훈 전 검사도 몸을 던졌고 이재수 사령관도 그 수갑 채운 그 한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기무사 사령관의 그 업무 수행인 세월호 당시 사찰 그 건을 조사하면서 도대체 그 아들 집은 왜 도대체 왜 압수수색을 하며 그 이재수 사령관의 그 전역 후에 관계를 맺고 있던 회사 사무실은 왜 가서 얼음장을 놓고 또 무슨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그런 협박은 왜 합니까 도대체. 이러한 과잉수사, 별건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책임자로서, 관리자로서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검찰의 병폐, 정말로 이것이 가장 큰 검찰의 적폐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어야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 주목을 받지 못하고 변호사 소개로 7년 전에 변호사 소개했던 그 위증권을 가지고 총장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의 초점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나왔어도 윤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에서는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아쉽습니다.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면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문재인 정권입니다.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입니까? 과연 적임자로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검찰개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수처를 설치하는 문제,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그것이 검찰개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도의 변경입니다. 제도의 신설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정부와 국회가 서로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검찰총장이 이 대목에서 뭐 일부 의견 내는 거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또 국민들이 동의하고 승복할 수 있는 검찰개혁은 바로 아까 제가 지난 2년 동안 서울지검이 그렇게 자행했던 그런 적폐, 즉 하명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또 비사실 공표와 같은 그러한 악행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범인을 못 잡더라도 함부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이렇게 남용해서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적 정권 차원의 보복을 한답시고 전 정부 공직자들이 했던 일을 이렇게 직권 남용으로 정치 관여로 업무 방해로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무원들이 불쌍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이 정부 공무원들도 왜 복지 부족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법에 의해서 또 관행에 의해서 루틴하게 하는 일 외에 약간이라도 논쟁이 될 수 있는 일, 또 어떤 법규 해석상 애매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일은 안 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자기가 그런 식으로 나섰다가 괜히 자기가 나중에 몇 년 뒤에 다른 자리에 가서 어떤 식으로 경을 당할지 모르거든. 더구나 그때 가서 또 고위직으로 이렇게 승진해 있는데 몇 년 전의 그 소신대로 내가 돈 한 푼 받지 않고 이권과 관계없이 소신대로 했던 일을 갖고 난리를 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 마치고 노후에 받을 퇴직금도 못 받게 되고 식구들은 다 생계가 막연해지는 그 일을 공무원들이 하겠습니까? 윤 후보자는 그날 청문회
때 모두 발언이라고 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하는 그런 발언을 할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녹음 녹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검사가 만약에 아니죠.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지금 뭐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총장이 되면 그동안 그 검찰이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는 그런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 후보자는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않고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살펴서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밑에 사람들이 적어준 원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날 윤 후보자가 발언을 이렇게 했던 내용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윤 후보자를 좀 압니다.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또 검찰 생활을 상당 부분 같이 선후배 그 검찰 업무에 관해서 제가 선배입니다. 선배로서 또 나름대로 윤 후보자의 그 장점, 강점을 30년 가까이 저는 지켜본 사람입니다. 요 최근 한 몇 년 동안, 뭐 더 정확히는 최근 2년 동안 이렇게 이 윤 후보자가 서울검사장을 했던 일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지 윤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그 믿음은 아직도 저는 조금은 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정치 논리에 따르거나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기본적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주목합니다.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치 권력자를 말한다고 하면 윤 후보자는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또 그런 공직 후보자입니다. 기본적인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겠다. 이제 그러면은 이 정부가 이제 곧 노리는 무슨 이석기 석방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도 이제 저는 못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드루킹 사건도 몸통을 밝혀내고 이제 정권 3년 차에 대통령 임기 3년 차에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할 권력 실세의 비리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는 그런 일선 검찰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총장으로서 정치권의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검사들이 기질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 정말 배신도 합니다. 친한 사람도 잘못 있으면 같이 밥 먹고 골프 친 사람도 참 이렇게 잡아넣을 수 있는 그것이 또 검사들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배신감 느끼겠지만 그런 검사들의 기질들이 있습니다. 기질이 어느 정도이냐 또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개인적으로 친구인 윤석열 검사에게 저는 한 건도 가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조언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검사가 저는 호랑이 등에 탄 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심이 아닐 거야. 호랑이 등에 타서 저럴 거야. 이제 그 등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호랑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이 윤 후보자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지만 기왕의 총장이 될 경우에 바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권이 그야말로 내 편인 줄 알고 검찰총장을 앉혔다가 정말 자신들의 그러한 부정부패 또 내로남불 또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과 정의에 위반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칼을 휘두르는 그런 호랑이를 키운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 같으면 여느 총장 후보자와 달리 소신대로 그야말로 이 정부의 권력 실세와 또 이 여당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준엄하게 칼을 정의의 칼을 법의 칼을 휘둘 수 있는 그런 호랑이가 되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축구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